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그린 읽는 방법 중에서 블럼 파빙이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찰리얼 선수가 대표적으로 많이 써서 초반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필드에 가셔서 퍼터를 자기 퍼터 수직선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필드 가시면은 이제 먼 쪽에 건물 같은 거 수직으로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 퍼터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 대가지고 한쪽 부분, 뭐 왼쪽이나 오른쪽 상관없어요. 한쪽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수직선처럼은 쓰지 않고 약간 위가 벌어져 있죠. 근데 퍼터를 이렇게 잡고 살살 돌려보면, 조금만 돌려보면, 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섰거든요. 요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샤프트가 뭐 오른쪽 부분이 수직으로 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홀컵하고 공하고 사람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일직선상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원래 사람이 이제 중간에, 공하고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옮겨놨고요. 보통 퍼터가 사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로로 서 있는 이 기둥 형태를 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이 제가 이제 아까 찾아놓은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여기서 한번 경사가 기울어졌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좌측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좌측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이 누웠는데요. 좌측으로 돌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샤프트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지만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까 찾아놓은 그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은 이제 내려오겠죠. 기울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 시점에서 공을 이제 이렇게 찾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끔씩 저기 유튜브 찾아보니까 봉에다 맞춘다고 하는데 샤프트 하부에 맞추는지 상부에 맞추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헷갈렸는데, 자, 어디에 맞추냐 그러면 샤프트 하부에다가 맞춥니다. 자, 아까 수직선을 샤프트 하부에다 요리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맞추게 되면, 자, 홀컵 한번 보십시오. 홀컵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맞추는 곳은 정확하게 이 빨간 선 왼쪽이 공 중간에 딱 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돌리기 힘든데요. 공 중간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홀컵을 보면, 홀컵하고 샤프트 상부하고 벌어진 만큼에 대한 부분이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도하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공의 세기나 빠르기 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샤프트 가리키는 부분, 여기 요 포인트 부분에다가 먼저 한번 쳐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쳐서 이 정도가 딱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적다 싶으면은 뭐 속도를 줄인다든지 뭐 세게 한다든지 경사를 조금 더 본다든지 하는 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금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해볼게요. 자, 반대로 뭐 가령 선택을 다 하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졌다.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졌어요. 조금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전처럼 그 샤프트는 수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샤프트는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수직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시점에서 이렇게 돌려서 눈으로 이제 보겠죠. 자, 샤프트 하부에다가 이렇게 공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홀컵이 오른쪽 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샤프트가 바라보는 쪽이 어딥니까? 홀컵이 왼쪽이잖아요. 이쪽. 그러니까 그냥 이제 샤프트가 가리키는 부분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고,
이제 조금 더 세게 봐야 될지 적게 봐야 될지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는 개인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형태를 만약에 이제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앉아서도 차이를 한번 보고 서서도 차이를 한번 보고 여러 각도로 본 다음에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가 기울어지듯이 똑같이 사람 몸도 여기 경사에 따라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서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우리가 보는 부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가서 이제 건물에다가 뭐 샤프트 갖다 대고 이러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시간 나실 때 거기 뭐야 수직선 어디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돌려가지고 어떤 부분이 수직 부분인지에 대해서 찾아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그냥 바로 딱 대면 오른쪽 왼쪽 바로 딱 보이니까 그쪽으로 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플럼바빙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이제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다른 손가락 펼쳐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간단하고 오히려 초보가 쓰기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필드 가면은 가끔씩 쓰는 방법이긴 한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눈을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시눈, 뭐 자기가 이제 뭐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나 정확한 주시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이용해서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만 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홀컵하고 공하고 이제 사람하고 일자로 딱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하고 사람하고 거리는 2m에서 3m 정도 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서서도 보고 그다음 보통 앉아서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평균 값으로 보통 버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울어졌을 때 몸도 이제 세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억누르시고 경사만큼 몸이 누워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 하시면 네, 여기서 말하는 플럼바빙에 대한 방법은 완벽하게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 저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알아보고 뭐 좋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저처럼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퍼팅 방법을 한 번 더 알아가지고 또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